남성도 여성의 경제력을 보나요? 여성의 경제력을 0순위로 보시는 남성분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근무할 때만 해도 그래도 남성분들은 여성의 외모나 성격을 위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면 요 근래, 아니요, 한몇년 사이에 사실 남자들도 정말 부잣집 아들 아니고서 경제력이 너무 좋지 않고서는 결혼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자의 경제력을 중요시하거나 여자의 직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다섯 분은 저는 그냥 외모 성격 위주로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반. 그리고 저는 꼭 서울 소재 사년제 어느 정도 직업도 좋은 여성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여성의 경제력을 좀 보는 직업군은 여성분들이 생각하셨었을 때 남자가 전문 직종 정도 돼야지 여자의 직업을 또 보고 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도 물론 여성의 경제력을 많이 보시지만 남성분들 역시도 예를 들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같은 대기업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여성의 뭐 안정적인 공무원 아니면 뭐 교사 이런 직업들도 선호하시고 제 회원분 중에 또 남성분이 공직에 계시는데 이분께서는 또 여성의 또 조건을 또 되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여성의 집안 환경적인 경제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의 경제력이죠. 그래서 요새 남성분들은 또 여자 혼자만 또 굉장히 집안, 여자 혼자만 직업이 좋아서, 이렇게 활발히 왕성히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안 자체가 좀 경제력이 있는 걸 원하세요. 예를 들면, 뭐, 남성 회원들 같은 경우에 여성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뭐 물어보진 않으시지만 매니저한테 뒤로 물어보세요. 어머님은, 아버님은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으시나요? 아니면, 뭐, 여성분은 돈을 얼마나 모아놨대요? 제가 집을 해오면 여성분은 혼수를 얼마 정도 할수 있나요? 라는 등등 남성분들도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 계셔서 그런 현실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자의 뒷배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부모님의 경제력. 아버지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뭐 매출이 얼만가요?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공통적인 사항은 이런 거는 있어요. 장모 장인 자리가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인 장모를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특히나 여성의 그 집안, 이 경제력이 아주 좋은 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성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내가 결혼을 했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장모 자리에 여성분의 어머님 아버님의 노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상담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 시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남자가 뭐 친정이 가난해도 내가 좀다 먹여 살려야지. 책임감 있게 이제 아버지들의 모습은 이러했는데 요즘 현대의 남자분들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시고 아직도 만약에 여성분 중에 우리 친정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결혼을 하면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 우리 집안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 결혼정보회사라서가 아니라 요즘 남자들이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제가 단연컨대 꿈도 꾸지 말라고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남성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남자, 여성, 남자분, 여자분들은 나가셔서 나 어떤 사람 원하고요. 나뭐 장모장인 자리가 이렇게 가난한 거 싫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매니저한테는 솔직하게 뒤에서 다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매니저가 이거를 얼마만큼 또 회원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남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를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힘드니까, 돈 벌기도 힘들고. 그래서 생각이
대부분 남성분들의 생각이 대부분 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시대적인 거일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쵸? 많이 변했으니까. 그리고 요새는 워낙 여성분들도 경제력이 남성분들보다 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실은 남성들도 또 경제력이 너무 또 여성이 있으면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왕이면 남자분들도 똑같죠, 여자랑. 경제력이 여자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거를 사실 원하시고요. 제 앞에서 아무리 뭐 저는 여자 경제력 안 봐요라고 하시지만, 진행하다 보면 보여요. 아, 이 사람 여자 경제력 보는구나. 근데 이제 다만, 이거를 솔직하게 매니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경제력을 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오랜 노하우나 경험에서 딱 보면은 나오죠. 저 사람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매니저이지만 또, 같은 또 여자의 입장에서 느꼈었을 때는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때는 대부분 남자들이 이거를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부모님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현실적으로 저도 정말 체감을 많이 하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상담을 하고 회원들을 매칭을 하면서 느꼈던 그대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남자분들도 여자분의 경제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차이죠. 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책임지지 않을 정도의 여성이 경제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좋다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도의 차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지금 이용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간혹 가다가 여성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상담하러 오신 고객들 중에서도 언니, 남자분들이 여자 조건 좀 경제적인 거안 보는 남자 좀 해주실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100명 중에 진짜 한 두세 명 있나? 요새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남자들이 여자의 경제력을 보는 거 정도의 차이지, 아직 아주 안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특히 남성분들은 여성의 직업에 있어서는, 뭐, 직업군은 다 개인 취향마다 다르지만, 직업이 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